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컴포넌트들을 정리하는 가장 큰 틀의 정리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만든 app.js 파일을 보면은 여러 가지의 컴포넌트들이 지금 정의되어 있는데 이 컴포넌트가 지금 뭐한 4개 정도가 지금 있죠? 4개가 아니라 한 1000개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의 파일 안에 1000개의 컴포넌트가 있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app.js라고 하는 파일에 있다 보니까 이 다른 파일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컴포넌트들을 가져다 쓰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별도의 파일로 쪼개 볼 겁니다. 정리정돈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저는 SIC 디렉토리의 컴포넌츠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디렉토리 안에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파일로 정리정돈을 해볼 겁니다. 자, 우선 TOC라고 하는 작업부터 할 건데 요거 이제 여러분들 하실 때 create react app이 기본적으로 index.js에 보면 app이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를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app.js라는 파일에서 불러와서 app 컴포넌트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그대로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예, 이해하면 더 좋겠지만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app.js로 가서요. 저는 컴포넌츠라는 디렉토리에 새로운 파일을 만들 건데 파일의 이름은 toc.js입니다. 이 파일을 저는 밑으로 내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toc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는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봤더니 제가 쓰고 있는 에디터는 기능상 이렇게 컴포넌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클래스를 로딩하는 코드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경고 메시지를 저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에디터가 뭐냐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컴포넌트를 toc.js 안에서 쓰기 위해서 이런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가도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eact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컴포넌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로딩한 거거든요. 이것을 얘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얘는 뭐 react로 여러분이 코딩할 때는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하시고 꼭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toc라고 하는 저 그 파일 안에 여러 가지 변수나 함수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존재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 toc밖에 없지만 그러면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을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코드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export입니다. 그리고 toc, 그 다음에 중간에다가 default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toc.js를 가져다 쓰는 쪽에서 이 코드로 인해서 toc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져다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해해도 좋고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됐고요. 제가 여기 있는 이 toc 대신에 여기 있는 toc.js에 있는 코드를 사용하려면 여기에서 import 그 다음 toc는 그 다음 어디서 가져오냐? 컴포넌트의 toc에서 가져옵니다 라고 적고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클래스를 저는 지워버렸어요. 자,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코드는 훨씬 더 보기 좋아졌죠. 파일로 쪼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머지도 한번 해볼까요? 자, 저는 여기 있는 컨텐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바깥쪽으로 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content.js라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요. 자, 그리고 이 새로운 파일은 얘도 마찬가지로 import 코드를 넣고
컨텐츠 코드를 가져온 다음에 그리고 저 클래스를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익스포트를 해줘요. 어떻게요? 컨텐츠를 여기다가 써주는 걸 통해서. 자, 그럼 제가 이걸 가져올 때는 import content from 어디서 가져온다? 컴포넌트의 컨텐츠에서 가져온다. 그럼 여기 있는 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버렸고요. 그러면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합시다. 자, subject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 코드도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React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코드도 가져온 다음에 여기 있는 subject.js를 export를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subject는 지워버리고 이 부분은 subject 여기도 subject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아, 에러가 나서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엉뚱한 데다가 제가 저장했네요. 여러분 알고 계셨죠? 자, 이렇게 subject.js를 컴포넌트 안으로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우리의 그 코드가 간결해지고 여러분이 필요한 그 컴포넌트를 더 빨리 찾을 수 있고 그리고 app.js가 아니라 다른 그 리액트 파일에서도 여기에 있는 이 컴포넌트들을 사용해서 빠르게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갈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여러분 컴포넌트를 파일로 쪼개는 방법을 알게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